자, 5번입니다. 작동 표시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감지기 세 가지를 쓰시오. 이것도 별표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인 감지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작이 되면 표시등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작동하지 않을 때는 안 들어오다가 동작이 될때 표시등, 빨간 램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감지기가 있는데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감지기 형식승인 기준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느냐? 첫 번째, 방폭 구조인 경우에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감지가 작동할 때 수신기에 그 감지가 작동한 내용이 표시되는 감지기, 이런 얘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이거는 이제 뭐로 되어 있으니까. 자, 공기관식이나 자, 또는 열전대나 열 반도체로 되어 있으니까 별도의 표시 장치를 달기가 힘든 구조죠. 정문식 감지성 감지기 얘도 마찬가지야. 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표시 램프를 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자, 슈 짧은 거 방폭 구조하고 차동식 분포형하고 정문식 감지선형 세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답을 작성하시는데 크게 문제되는 게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방폭 구조인 거 수신기에 작동한 내용이 표시되는 감지기, 무선식 감지기는 제외한다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정온식 감지형 감지기, 이거는 표시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7번입니다. 시각 경보기 설치하는 특정 상황 대상물 세 가지 쓰시오.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그죠? 그럼 시각 경보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가는 그런 이제 시설물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누굴 위해서?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디에? 클린 생활실 있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 있고, 장례시장 있고, 업무시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시설도 있죠? 노유자시설이 있고요. 의료시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하상가감도 있죠. 자, 이런 것 중에서 세 가지만 골라 쓰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대상이 이렇게 많아요. 아, 근린, 문화집회, 종교판매, 운수운동, 위락, 물류터미널, 의료, 노유자, 업무, 숙박, 발전, 장례식장, 그 다음에 도서관, 방송국, 지하상가, 요거 중몇 개만, 세 개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뭘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세 개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것만, 다섯 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이런 거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맥시모 낼수 있는 게몇 가지? 다섯 가지다. 그 다섯 개만 골라서 자, 외우세요.